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연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낱낱이 내용을 들어가서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오도된 정보들이나 잘못 해석하거나 번역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풀이까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의 제액과 부도탑 중앙 정면에 새긴 국사라는 호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사라는 호칭은 그 시대에는 쓸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당시는 원의 지배 시기였기 때문에 비문에서도 국사를 국존으로 고친 것은 상조, 즉 원나라의 같은 국사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다. 개국사 위국존자는 위 피대조 국사지 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존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존숭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국사 대신 쓴 호칭입니다. 그러면은 국사로 쓰지 않고 국존으로 써야 하는 시대에도 왜 써넣었을까? 또이 원제의 첫머리에 고려국이라는 글자 앞에 유원이라는 글자를 왜 쓰지 않았을까?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 비와 탑을 세운 제자들이 스승의 민족 자존감과 자주의식을 기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않았느냐라는 강력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비문의 비제액을 보겠습니다. 완연한 액자틀 모양으로 밖에 테두리가 되어 있지요. 그 제액에 보각국사 비명이라는 여섯 글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각국, 다음에 사비명, 여섯 글자가 완연한 액자 틀 모양의 제액에 종으로 세 글자씩 새겨 놨습니다. 또 비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면에 걸쳐져 접어지게 철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로 보아서 이거는 보통 글씨가 아니고 매우 큰 글씨를 비첩에다가 그대로 해놨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형식의 제액은 비신의 상단에, 즉 비의 몸통의 상단 윗부분에 새겨 넣거나 또는 비신, 비 몸통 위에 비각이나 이수와 같은 용트림하고 있는 모양의 그 비석을 많이 봤을 겁니다. 또는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비석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모양이나 또는 용트림하는 모습의 내용을 비신 위에 있는 비각이라고 해요. 비각과 이수, 그 가운데에 이런 걸 크게 박아 놓습니다. 집으로 치면은 대문 앞에 있는 현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각국사 탄신 800주년을 기념해서 문화재청으로 주관하여 2006년에 재현,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재현하면 그대로 모양 해내야 될거 아닙니까? 재현한 비에는 이 여섯 자를, 오해 사진을 보세요. 낱낱이 잘라서 비신의 상단에 횡으로 배치하여 놓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의문입니다. 또 게다가 탁본에서는 그 자형이 명확하게 살아있던 글들이 새로운 비문에서는 왕희지의 필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다른 글자를 만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연의 성씨 전자를, 온전 전자를 쇠김자로 적어 넣었습니다. 또 있어야 할 획을 없애거나 없는 획을 보태고 운필을 엉뚱하게 하여 다른 글씨가 되거나 없는 문자가 만들어지고 획순 또는 결구, 즉
자획 간의 연결 조합 형태와 여백의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본 결과 거의 500자가 넘었습니다. 다음, 부도탑 중앙 정면에 보각국사정조지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8글자를 종으로 4글자씩 넣었습니다. 잘 유념해 보십시오. 아까도 보각, 국사, 비명이라는 보각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여기도 보각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그 뒤에 무슨 자를 쓸까요? 국존이라고 해야 하는 시대에 국사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까요? 비문의 원제인 고려국 화산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 비명병서라는 긴 제목글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고려국이라는 글자 위에 유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문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신라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당신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려시에는 유원고려국 또는 유송고려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뭐 거의 99%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조선국이라는 등으로 쓰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원이라는 글자를 안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와 부도 성탑을 세울 당시도 원의 간섭기이므로 민족, 역사, 자주 등의 말과 글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비명의 국존으로 원제 천머리에 유원을 써야 하는 시대임은 분명함에도 그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게 넣은 것은 아마도 비와 탑을 세운 제자들이 스승의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한 정신과 자주의식을 기리기 위해 목숨 건 용기로 그리하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시대에 이거 들키면 정말 목 날아갑니다. 다음 두 번째, 가지산의 위치와 가지산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 결론은 저는 가지산은 인각사의 뒤산으로서 기린의 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려는 구산선문의 가지산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볼까요? 보각국사비의 원제인 고려국 화산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 비명병서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덧붙이는 풀이를 하면서 거의 모든 글에서는 절 이름 앞에 산은 위치를 표시하고 승호 위의 산명은 법통을 의미하므로 신라 구산 중 가지산 문중의 맥을 이었다는 뜻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 조계종이라는 법통을 당연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지산하라는 글자가 인각사 다음에 가지산하 보각국존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지산 아래에 인각사의 여러 사찰들 중에 그 당시에 인각사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구산문도회가 몇 번 열렸다고요? 두 번이나 열렸기 때문에 전국에서 온 유명 승려들 수천 명이 먹고 자고 지내야 할 거처할 암자와 사찰과 기거할 여러 건물들이 화산이라는 큰 산덩어리 주변에 산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유명한 가야산에 해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해인사라는 절에 거기에 딸려있는 부속 암자와 여러 크고 작은 사찰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통도사라는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축산 아래에 주변에 수십 개의 작은 암자와 부속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연 스님 당시에 구산문 도회를 두 번이나 열었다면 인각사에는 당연히 지금의 가야산, 해인사, 통도사와 같은 큰 사찰이었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국유사의 첫머리에는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국존 조계종 가지산하 인각사 주지 원경충조 대선사 일연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뭡니까? 조계종이라는 법통은 분명히 있지요. 그 다음에 화산이라는 글자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인각사라는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지산 밑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은 가지산 밑에 인각사에 있는 원경충조라는 전호를 받았던 일연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 라고 보는 것이 아주 합당한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화산 없이 가지산하 인각사라고 했으니 가지산 아래의 인각사임이 확실하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가지산이 있나 없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인각사 앞에는 이렇게 왼쪽에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큰 바위 절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별로 아닌 것처럼 앞에 가까이 가다가서 보면요, 정말로 몇십 미터, 거의 백여 미터의 절벽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몇백 미터 됩니다. 이 절벽 앞에 있는 게 바로 오른쪽 지도에 한번 보십시오. 인각사라는 절이 지금은 오른쪽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댐으로 막혀 있습니다. 댐으로 막혀 있어가 물줄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줄기 때문에 그 앞에 건너대편에 있는 학소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이 둥지를 틀고 있는 절벽이다. 이런 뜻입니다. 학소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자면은 큰 덩어리 화산을 몸통으로 비유를 하자면 화산의 몸통으로부터 거의 한 5 내지 6km 앞에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가재가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산의 북쪽 기석평지에서 인각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에는 위천상류를 흐르는 개울가에 깎아지른 학소대 절벽이 있어 거기에 뿔을 걸친 것이 됩니다. 비유한 몸통 화산과 팔뚝 주먹처럼 뻗어있는 가지산의 사이인 겨드랑이 옆구리 허리춤쯤에는 곡간지가 있습니다. 그 곡간지에는 마을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덕치 마을 입구에서부터 부척골, 중마, 용암뜰, 쌀미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쌀미기라는 이름에서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쌀미기에는 그 앞에 지금은 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댐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홍수로 이 지역을 쓸고 갈지 모르고 하천이 어떻게 방향을 바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계곡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곡 지역의 선상지 가에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거리에 인각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쌀미기라는 이름이 그 인근의 5개 마을이 이 쌀미기에서 나오는 쌀로 먹고 살았다고 해서 쌀미기라고 해요. 삼국유사의 집필지인 인각사와 보각국사 비가 있는 지점은 화산이라는 몸통으로부터는 분명히 곡간지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벌어진 별도의 가지산 아래임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지도는 구글에서 제가 다운을 받았는 사진입니다. 최근의 사진입니다. 동국 여지 성남에서
옛날 기린이 이 벼랑에 뿔을 건 적이 있으므로 인각사라 이름한다라고 한 기록들과 이 산을 지금도 지역의 촌로들은 가제이산, 저는 경상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너무 잘 압니다. 가제이산 또는 깍지산이라고 부르는 분이 두 패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제이는 경상도 사투리로 가지를 가제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가제이에서 나가지고 가제이 뿌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깍지라는 말은 한자어를 그대로 따라서 다 보면 뿔각 가지지 뿔가지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것을 견주어 보면은 가지산을 풍수지리적으로 형국상 기린의 뿔로 여긴 것 같다. 그러면 기린은 어떤 동물이냐? 우리는 그냥 기린을 가면 지금의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있는 기린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는 기린은 아프리카 동물은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바로 기린은 신수였습니다.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기린은 오색 찬란한 화려한 빛깔의 털을 가지고 이마에는 기다란 뿔 하나 있는 외뿔 동물입니다. 기린의 모습은 전한 말기 경방이 쓴 역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뿔 하나가 돋아 있고 사슴의 몸에 꼬리는 소와 같으며 말과 같은 발굽과 갈기를 가지고 있으며 오색의 동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용, 봉, 거북과 함께 사령수, 령자는 신령스럽다는 뜻이죠. 사령수를 이루어 오랜 옛날부터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그림은 최근에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복원한 어느 화가의 그림입니다. 또 다른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인이 세상에 출현할 징조로 나타난다는 전설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 장엄한 화산산 등이 동북쪽에서 서북으로 뻗은 약 5km의 그 곁가지가 바로 그 기린이 뿔이 아닐까. 위천 상류를 흐르는 개울가에 갓가지른 학소대 절벽이 있으므로 거기에 뿔을 걸친 것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보각국사 비문에서의 호칭 관련 기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첫째 줄에 국존휘 겸명 자회연 후영명 일연 속성 전시 경주 장산 군인야라고 적었는 것을 풀이하면은 국존의 휘는 견명이며 자는 회연이고 후의 이름을 일련으로도 달리 섰다. 이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모든 자료에는 일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음 속가의 성은 전시요. 이 전자를 전부 다 또 뭐라고 하냐? 김씨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각사라는 이름은 이 설명이 더욱더 몸에 와 닿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존 호 원경 충조, 그 다음에 시호를 보각, 타포를 정조,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든 호, 즉 자호를 모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근거 자료로 나오는 데가 어디쯤 있느냐 한번 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승려 견명을 내전에서 맞이하였다. 승견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승려 견명을 방문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승려 견명을 국존으로 삼다 라고 나옵니다. 다음 고려사에 경산을 일연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현령관으로 승격시켰다. 그 다음에 고려사 절여에 보면은 왕과 공주가 광명사에 가서 승려 견명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똑같은 말이 뭐 나옵니까? 승견명, 승견명.
국가 기록에는 전부 공식적인 정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삼국유사에서는 아까 전에 살펴본다시피 원경충조 대선사 일연이 잔하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중편조동 오위의 서문에는 봉서헌에서 회연이 서를 남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안거사의 집행록에 보면은 선문의 운사, 즉 선가에 있는 유명한 시인인 견명이 왕명으로 불려와 불화사에 머무를 때 이 시중과 류평장사, 시중은 관직 이름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총리급쯤 되는 사람이죠. 평장사는 부총리급 되는 사람이죠. 이 시중과 류평장사가 서로 화창하면서 명공, 즉 견명이라는 어른과 더불어 조차 놀았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더듬어 들어갑니다. 일연의 속성은 김씨가 아니라 전씨입니다. 이 비문을 보겠습니다. 이 비문은 이 현재의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대로 따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인용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거의 모든 기록과 자료 및 논저 및 게시판 등에는 김씨라는 두 글자 또는 경주 김씨라는 네 글자 또는 본관은 경주 성은 김씨라는 글자로 일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의 최고 권위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김씨로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도 고휘도 언필인데 고휘라는 말도 여러분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제사 지내는 집에 가면은 현고학생부근신이라는 글자를 많이 봤을 겁니다. 현조고처사부근이라는 글자도 봤을 거예요. 이때 이 돌아볼 고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고자입니다. 그러면 고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휘는 뭘까요? 함부로 어른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피하는 이름으로서 함부로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기꺼이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휘, 아버지의 이름은 언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우측의 첫째, 둘째 줄 문장이 이어집니다.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국존, 휘, 견명, 자, 회연, 후, 역명, 일연, 일연이 희미하죠. 다음 줄에 나오면 속성, 요 글자가 이제 문제의 글자입니다. 속성, 뭐뭇입니다. 이걸 전부 김씨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씨는 나중에 보면은 전혀 다른 글씨로 나옵니다. 경주 장산군이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도 어떻게 하느냐? 둘째 줄 마지막 두 글자가 뭡니까? 고휘. 셋째 줄 처음 두 글자가 뭡니까? 언필입니다. 이 언필자를 뭐로 잘못 적었다고요? 지금도 현재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연구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기관인 김언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 여러 탁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본 결과 김자는 분명히 아닌 온전전자입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글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또 요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명령령 하여금 영자로 풀이해버렸습니다. 이런 예들은 잘못 옮겨 쓴 필사본을 그대로 인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둘째, 견명은 본디 법명이며 속명은 알 수 없다가 제 주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연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글들에서는 붉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에서는 견명은 일연의 어릴 적 속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동화책, 어린이 만화 일연, 만화 삼국유사 등의 모든 자료에는
어릴 적 이름 그대로 해가 견명하라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속명이라고, 그래서 휘라고 했습니다. 휘는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고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개하고 있지만 견명은 본디 본명이며 속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휘를 이름을 높여 부르는 말, 돌아간 어른이 살았을 때 이름 등으로 풀이를 하지만 다른 여러 국사나 왕사들의 비문들을 보면 승려의 경우에는 휘가 본명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수십 개의 예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속명은 별도로 속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스님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고려사 등에서는 대부분 뭐로 적고 있습니까? 승견명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려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달리 쓴 법명이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논제에서는 이 역명의 역을 단순히 바꿀 역이라는 오늘날 한자 능력 시험의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풀이하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련 스님은 바꾸었다. 이름을 견명에서 이련으로 바꾸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착각 중에도 큰 착각입니다. 교와 환과 역과 계와 변과 환은 다 바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적어놨는 걸 또 그대로 따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는 있는 것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중국 돈이나 미국 돈을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바꿀 때 환전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가치나 역량은 똑같지만은 달리 바꾸는 걸 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이라는 말은 주역이라 할 때처럼 역경이라 할 때처럼 또는 동서남북 어린이 청년 소년 정년 장년기 노년기라 할 때처럼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그때 따라 적용을 달리하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걸 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는 막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걸 대신해 가지고 이건 안 쓰고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책상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용도로 물리적인 상황까지도 변화하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화는 화학적인 성분과 그 구조까지도 전혀 달라진 존재. 예를 들면은 나무를 태워서 숯이 되는 걸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변화다라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 채 역명이라는 글자에 보니까 오, 이거 이런 스님이 바꿨는 게 맞네 라고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학문 풍토가 아닌가. 이런 게. 만약에 이름을 바꾸었다면 개자를 써가지고 개명이라 해야 옳습니다. 부연하자면 역명이라 함은 오늘날 유명한 예술인과 유명한 작가들은 자기의 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명이나 필명을 많이 쓰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은 예가 바로 역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달리 쓴 법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중 서책들에서 혼용하는 이련의 호칭을 쭉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속성은 전시, 처음부터 서온 원래 법명은 즉 휘는 견명, 자는 회연, 이련은 역명이다, 개명한 이름은 아니다, 자호는 모감, 봉작 받을 때의 존칭으로 받았는 호칭은 원경충조. 이 원경충조를 삼국유사라는 책에서는 이 원경충조를 조금 잘못 적어 경자를 거울 경자로 적어놨는데 잘못됐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호는 사후의 공덕을 추정하여 충무공 하듯이 보각국사 했습니다. 탑호는 그분의 무덤의 명칭입니다. 정조지탑.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첫 수학 출가지는 해양의 무량사를 거의
9%쯤이 된다고 봅니다. 전부 전라도 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밀양 인근 경산의 상남면 마산리 무량원 마을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을을 직접 답사를 3번 하고 그 지역 향토 사학자들과 동행해서 같이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고 그 지역의 자료도 같이 섭렵해 봤습니다. 해양의 무량서에 가서 의탁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 총명함과 경계함에 비길 자가 없었다. 때로는 밤새도록 위자, 위자라고 하니까 또 이거를 또 위태로운 자세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자는 무릎 꿇은 자세를 위자라고 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꼿꼿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위자라고 합니다. 위의 문장에서 해양무량사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에는 단정적으로 현재 광주 무등산에 있던 절이라고 쓰고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또 경남 남해 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9살 나이로 경산 주변에 여러 사찰을 두고 무슨 연고로 천리 먼 곳으로 가서 수학했을까? 천리 아닙니다. 이천리입니다. 지금으로 거리를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즉 경산 인근 정 경상도 중부 지역에 있었던 절이 아닐까. 여기서 바로 경남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무량원이라는 마을 이름이 그 이름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직접 기아장도 몇 개 발굴을 해보고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토론도 해보고 해봤는데 거의 100% 여기 원래 옛날 무량원 절이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고려시대까지 불교시대에 있다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 사찰들이 너무 지역지역마다 산재했고 특히 교통요지라든지 사람 많이 댕기는 데는 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진다 그거를 빼앗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승려들을 전부 노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역과 원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밀양이 왜 그 곳이 될까? 한번 볼까요? 해양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면은 동서로 흐르는 강의 북쪽 산 자락, 그러니까 강의 양지바른 남쪽 사면은 변양자를 씁니다. 강의 북쪽 어둑어둑한 그늘진 지역을 음자를 씁니다. 유명한 그 학자 중에서 한음 이덕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한강을 중심으로 지금의 수도 서울이 있었던 자리를 한양이라고 부르니까 어이씨 한양이라고 부르면 왜 하노? 나도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거든요. 나도 그러면 한음이다. 그래서 한음 이덕형이라는 호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서로 흐르는 강의 양지바른 남쪽 지역을 양이라고 붙입니다. 한강의 양지 쪽 한양, 진강의 양지 쪽 진양, 회강의 맞은 양지 쪽 회양, 함강의 맞은 양지 쪽 함양. 이 전부 다 양자가 되는 게 이 양자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밀양을 지금 또 낙동강의 하류 지역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미르강, 밀강, 해양강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밀양에 가면은 미르라는 이름, 밀이라는 이름, 해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명과 그 지역의 유명한 명칭들이 그대로 남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이름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밀양을 옛날에 신라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추화현이라고. 추화현이라는 말하고 밀양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요. 우리나라의 지명에는 거의 이와 같은 연관성으로 유추하는 것이 80, 90%가 넘는 것입니다.
밀불 밀추 더하기 벌량입니다. 불량 또는 벌량입니다. 바닷가 해안가에 가서 모래사장을 불에 가 놀아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뭡니까? 무슨 뭐 벌자가 이름 많이 나오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예, 벌, 뻘, 불 많이 씁니다. 이 벌이라는 말은 벌판 넓게 펴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추화, 밀추 더하기 불화, 추화, 밀불. 밀불은 밀다라는 뜻이 아니고 밀이라는 단어의 우리 말의 훈차를 해서 미르불, 미르벌, 밀벌, 밀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양조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해와의 경계인 낙동강 하류를 해안강에 나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무량이라는 지명도 절 이름과 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연의 채도 수구 스승, 아까 머리 깎았는 사람이 누구냐? 설악산 진전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진전장로 대웅이라는 여섯 글자인데 이 모든 문장을 모두 빨간 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진전사의 장로 대웅에게 나아가 설악산의 진전사의 대웅장로에게 가서 설악산의 진전사에서 대웅장로를 은사로 하여 득도 구족계를 받았다. 아까 득도 설명했지요. 바로 구족계를 받는 머리 깎는 걸 득도라고 합니다. 도자가 틀리죠? 예, 도자가 아닙니다. 건늘 도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전이라는 두 글자만을 근거로 강원도 양양에 있었다는 절 이름 진전사로 단정 물음표 적어놨습니다. 단정하여 14살 되기 전 어린 소년이 남쪽 전라도 광주 해양에서 정반대의 지역인 북쪽 강원도 설악산까지 수천리길을 걸어갔다는 설명은 제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여섯 글자를 무슨 근거로 그런 설명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스님들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모구화상 진울, 나중에 보조국사가 되신 분입니다. 모구라는 법호, 화상이라는 존칭 또는 승계, 진울이라는 이름, 휘, 법명,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입니다. 세 가지를 묶음으로 모구, 화상, 진울, 그 다음 태고, 화상, 보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옹, 화상, 혜근, 무학, 대사, 자초, 청허, 대사, 휴정 등이 있고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법주사 자정국존비에는 원지대사 행령, 총통현대사 충서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태고화상 보우로 더 잘 알려진 원정국사비의 문도명단에는 지웅존자 혼수, 원흥존자 찬영, 묘엄존자 조의,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지요. 이 전부 다 승계 내지는 전부 다 뭡니까? 존칭으로 붙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성사 진각국사 비문에도 통조대사 충술 등으로도 기록한 데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운데의 존칭 없이 그냥 운봉문열스님, 황룡해남스님, 해홍각범스님, 만공월면스님, 경허성우스님, 태옹성철스님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에도 이런 호칭이 붙어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원효성사, 보양화상, 현해장로, 신원선사, 표훈대덕, 지의법사, 진표율사 등 다양한 존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른 채로 진전장로 대웅이라는 네 여섯 글자만 보고 바로 진전사라고 연결시켜가지고 강조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한번 돼보니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뭐 학자였겠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전사의 도의선사라는 분을 그 연결고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전사의 도의선사는 오른쪽 볼까요? 설악산 진전사에서 주석하던 도의선사는 전라도 장흥에서 세징이 가지산문을 개창할 때 40년 전의 인물입니다. 전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녀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와서 가지산문을 개창한 세징의 조부뻘 되는 스승으로서 어떤 산문이나 문중을 새로 개창할 때는 지 이름 함부로 안 써요. 자기의 훌륭한 스승 할배뻘 되는 사람을 그분이야말로 우리 가지산문의 으뜸 할배입니다 라고 호칭을 붙여줬는 것입니다. 종조로 우대받게 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의선사는 결코 가지산문하고는 직접 관련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이런 과정이 맞다 하더라도 전남 장흥에서 세징에 의해서 열린 이런 당시보다가 360년 전이 가지산문이 열렸습니다. 법맥이 40년 뒤에 설악산 진전사의 세징이 할아버지뻘 스승이 되는 분이니까 가지산문이 우리 할배인데도 가져 옮겨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라는 할아버지뻘 스승이 있었던 사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이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의선사가 바로 그 중간 맥락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러는 과연 진전사로 가서 아까 전에 보다가 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볼까요? 오른쪽에 노란 글자를 유념해가 한번 보실까요? 이련을 도의선사, 진전사, 가지산문과 연결 짓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인맥으로도 차이가 너무도 심합니다. 만약에 이련이 진전사까지 1220년 무렵에 수계를 받았다면 이련은 400년의 시간차에도 수천리의 공간차를 거슬러 도의선사의 음덕 때문에 설악산 진전사까지 가서 가지산문의 승려로서 가지산문의 중흥을 위해 활약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뒤에서 이련은 스스로 모구화산 진우를 요사했다고 한 사실과도 연계해 보아야 합니다. 모구화산 진우를 이어받았다 했는데 요사라는 글자를 또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는데 멀리 이어받았다라고만 해석합니다. 이 요자는요, 거리가 멀다는 요자가 아니고 시간이 멀다는 요자가 아니고 그냥 한없이 멀리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물가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산은 대를 잇는다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련 스님이 모구화상이 이련 스님은 모구화상이 돌아가셨던 해에 이련 스님은 불과 몇 살이었을까요? 5살이었습니다. 5살 때 아직까지 공부하러도 안 간 꼬맹이가 내가 모구화상의 법도를 이래야지 라면서 갔을 리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 큰 깊은 경지 들어가 보니까 야, 나의 진정한 스승님은 누구다? 모구화상이로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천하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의선사를 계통을 이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련은 과연 진전사로 가서 가지산문을 계승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만 공교롭게도 대응스님의 보포인 진전이 설악산의 절 이름인 진전과 똑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 두 글자인 진전만을 근거로 강원도 양양에 있었다는 절 이름 진전사로 단정하는 바람에 12살 무렵의 아이가 남쪽 전라도에서 정반대 지역인 북쪽 강원도까지 수천리길을 걸어갔다는 문장 소설이나 동화나 만화에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 당시로부터
400년 전에 신라 때에 도의선사가 가지산문의 계조로 초항된 사실을 근거로 이려는 진전사의 도의선사의 가지산문의 법맥을 이었다는 논지의 대부분 논문들 역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논문들을 봤습니다만 어디에도 이런 스님이 가지산문이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원전에서는 단지 어느 학자가 한번 시작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쓰는 논문들에 다 그대로 따라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산, 진전사, 도의선사를 연계한 관련 해제와 논지들은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구산사선 등상상과 선불장, 승계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에 당시 무리들이 구산사선의 우두머리로 받들어 주었다. 정해년 겨울에 선불장에 나아가 상상가에 합격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여러 자료들에는 굉장히 잡다한 해설들이 정말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많이 나와요. 다음 넘어가 봅니다. 첫째, 구산이란 당시 선종 중심의 불교계 중심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산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도 대부분 논문이나 자료집에서는 왼쪽의 빨간 것 아홉 개의 산문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 팔도 특산물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TV에 나오던데 팔도 밥상이라는 것도 있대요. 또 팔도 미녀 대잔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팔도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팔도라는 말이 사라진 지는 벌써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팔도라는 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팔도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8개에 돌까요? 그게 논문을 쓰면서 설명하면서 팔도란 함경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8개를 도를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은 정말 아주 우스꽝스러운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구산 문중은 대체로 통일 신라 시기에 형성된 것이고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구산 문중을 통폐합해가지고 교종 중심으로 의천이 한번 통폐합해서 한번 싹 물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각국사 이런 스님이 말고 그 스승으로 삼았던 모구화상 진을에 의해서 또다시 선종 중심으로 한번 뒤풀이 쫙 해가지고 아홉 개 산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홉 개일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홉 개가 아니고요. 아홉 개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하는 용어는 아닐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전국에 또는 전국적인 온 나라에 라는 말을 대신하는 용어가 구산이라는 말로 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사선이란 대부분의 논제에서는 이를 입선, 대선, 대덕, 대사 또는 대덕, 대사, 중대사 4단계의 승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성과에 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과에 선불장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성과 급제 후의 승계인 대덕 대사가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적시하는 것은 논리상 수긍하기도 어렵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른쪽일 것이다. 성과 급제 전의 하급 승계 또는 성과 시험 예정자 수학 예정 중인 승려들을 네 부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군대 계급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공무원들 계급 이야기하면서 9급, 8급, 7급, 6급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무관부터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뜻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승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선불장에서
성과 시험을 통해서 급제한 자들에게 고의 승계를 주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학자들의 논문에는 오른쪽 맨 밑에 이 승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마지막 빨간 글을 볼까요? 보각국사비의 음기에는 아래의 네모 안의 순열과는 다르게 문도들을 대선사, 선사, 수좌, 산림, 삼중, 대선, 입선, 참학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왜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걸 인용 안 하고 앞대가리 잘라붙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한번 좀 생각. 이 순서는 보각국사 비문의 음기에 문도들 명단을 순서대로 적어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상상과를 또 대부분은 뭐라고 하면 수석 합격이라든지 장원 급제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9등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등급 중에 상상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상과는 바로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라는 9등급 중에 상상 등급으로 보는 것이 진짜 맞는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남해 정림사와 팔만대장경 간행에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장도감에서 대역사를 매듭짓는 총남을 일연 스님이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 속에 계속 진열되어 나옵니다. 기유년에 정상국 안이, 재상 정안이 남해의 개인 집을 희사하여 사로 삼고, 파란 글자를 한번 보세요. 사로 삼고 이름을 정림이라 하고 일연 스님을 사자를 한 글자로 줄였습니다. 초빙하여 그곳 일을 주관하도록 했다. 주지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앞에 사자와 뒤에 주지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그런데 빨간 글자를 한번 보시실랍니까? 이 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99%의 논저 및 발표문에서는 정림사의 주지로 초빙되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절의 주지라면 절사자를 썼을 것이고 주지라는 글자가 살주 절을 주관하여 운영하는 관리 책임자라는 뜻이 주지입니다. 그러면은 청사주지라는 말을 주지로 삼았다 또는 주지로 모셔갔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비문 속에서 이 사자로 서진 것들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 사자로 서진 사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고려 때에 유명한 특별한 업무를 진행했던 사찰임의 여러 정황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지라는 말은 주도했다. 즉 정림사라는 곳에서의 역할을 주도했다라는 걸로 또는 어폐의 역할을 주관했다라는 걸로 풀이하는 것이 진정 맞을 겁니다. 주지는 전혀 아닌 말입니다. 다음, 최근 학술 발표나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대장도감에서의 조판 간행의 최종적 총남을 요청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핵심 소임인 대장경 판각사의 최종 총남을 주관하도록 청했다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님은 당시에 몽고의 침입 때문에 대장경 판각사업을 비밀리에 해야 됩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가장 먼 거리,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세서 아무나 따라올 수가 없는 노량해협만 지나면 남해섬이 됩니다.
노량해협을 지나서 남해섬인데 마침 또 그 남해섬은 당시 무신 집권기의 최고 실권자였던 최우의 처남인 정안, 아까 전에 정안이 나왔죠. 시급지가 진주, 하동, 그리고 남해 일대가 전부 정안의 시급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편안하게 몽고 침략 걱정 없이, 또 마지막 부분에는 왜 이런 스님이 필요할까요? 처음에요, 그 대장경 그 많은 판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요 죽어나는 노동입니다. 섬진강에서 돌배나무, 그 단단한 나무 재질을 남해 관음포 뻘 속에 침잠을 시킵니다. 이 관음포라는 것이 이름하여 관세음보살의 관음입니다. 거기는 하동포구 앞에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그대로 가만히 나와도 저절로 관음포에 와가지고 쓰레기, 지금도 쓰레기가 전부 다 하동포구 앞에 나오는 광양만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그러면 목재가 저절로 당도합니다. 당도하면 관음포 볼에 한 4, 5년 침잠을 시킵니다. 침잠시켜서 이 나무 속에 있는 수액을 빼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액 대신에 염분, 각종 미네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단단한 재질이 것들이 그것에 치환됩니다. 두 가지가 서로. 그러면은 이 나무는요 아무리 뒤틀라게 해도 뒤틀어지지도 않고 합니다. 그거를 3, 4년 뒤에 꺼내 가지고 그늘에서 똑 2, 3년을 말립니다. 그럼 처음 10년간은 전부 다 이 노동입니다. 그럼 노동하는데 이런 스님이 가야 될까요? 마지막에 최고의 선생께서 가서 이제 뭐 할까요? 그동안에 이 글 파는 것도 전부 다 필사들이 막 적어놨는 걸 각수들이 막 새겼을 거 아닙니까? 이걸 총점검합니다. 고문장이 요 문장입니다. 선열지여 제열장경 궁구제가장소 방섭유서 겸관백가. 이 문장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문장인데 그저 뭐 대장경을 읽고 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유학책도 읽어보고 백가쟁명 이런 백가들이 사상서도 읽었다라는 식으로 아닙니다. 이거를 마지막 부분에 점검하고 검열, 여기서 선열지여라는 말과 제열장경 이 부분 해버려요. 예. 선열지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풀어버려요. 저는 외람스럽게도 참선 공부를 제법 꽤나 많이 했습니다. 참선 공부를 하게 되면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은 내 마음 속에서 기쁜 마음이 찾아들면서 아주 안정되고 마치 뭐가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또는 앞에 안개가 걷히듯이 세속적인 잡동사니들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걸 선열이라고 해요. 선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열장경이라는 말이 납니다. 저자가 다시 거듭 제자입니다. 이미 앞에서 누군가가 했어요. 다시 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제열, 다시 거듭이라는 말은 앞에서 누군가가 한 번 한 차례를 봐가지고 스님에게 최종적인 검수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이 열자는 도서관의 책을 쭉 놔놓고 볼떡을 열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을 쫙 앞에 세워놓고 내려다보는 것을 사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사를 가가지고 장구를 수십 개 쫙 나열해놓고 그걸 전부 다 살펴보는 것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그 열자입니다. 그냥 보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열장경이란 말은 아 스님께서는 그 전에 했던 2급 3급의 낮은 다른 스님들이 한번 검토했던 장경 후많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작업을 했다냐. 그래서 쭉 훑어보고 넘기고 아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려, 이거 고쳐. 그래서 애가 다시 고치는 걸 뭐라고 하면 거기 보면은 메목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목이라는 말은 이
나무에서 틀렸는 부분을 다 판을 새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찍어주면 글자를 그 부분만은 파냅니다. 그래가 다른 재질의 나무를 고자리에 것을 꼽아가지고 글자를 바꿔놨습니다. 그거를 매목, 감수, 교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열지어 재열장경이 어마어마한 공력과 어마어마한 그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 장소. 그럼 여기서 궁구 제가 장소라는 말도 여러분은 너무 쉽게 문장과 소청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3장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경장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가르쳐준 계율을 율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경장과 율장을 다시 후대에 많은 유명한 선사들이 풀이를 해서 해석했는 것을 논장이라고 해요. 경율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론보다가 한 차원 떨어지지만은 그분들의 걸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문장 하나하나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하나 문장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설명했는 것도 틀리는가를 보면은 볼 수 있는 길이 소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에 무슨 소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소를 보면서 방섭유서 이거는 유학의 경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다시 또 들여다보고 또 제자 백가의 다른 학자들의 것이 있는데 라고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눈코 뜰 새 없이 계속 경전을 보는데 뭘 하면서 했다? 참선을 통해서 깊은 희열의 경지에 들어서서 안정된 상태에서 모든 잡종사니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쫙 훑어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입니다. 참선 과정 중 희열, 즐거움의 여유로서 다시 거듭 대장경을 읽고 검열하고 여러 대가들의 주석을 속속들이 궁구하였다 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에 이 문장이 또 나옵니다. 이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예를 들겠습니다. 파란 글자를 보겠습니다. 설 대장낙성회 밑에 파란 불을 돕니다. 운회사에서 대장낙성회를 열고 그 다음에 위에 다시 파란 불 청사주맹 밑에 파란 불 스님을 청하여 법회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대장낙성회 청사주맹 아까 낙성회는 이야기했지요. 청사주맹입니다. 맹이란 말은 앞장서서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주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쨌든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비문의 저술 목록에 있는 대장수지록 아까 설명했지요. 대장경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록을 세 권이나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대장경 전체를 자기 혼자서 끝까지 다 봤었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 다음 중편조동호의 출간지인 윤산길상암은 대부분 논문들은 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밑에 빨간 글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빨간 글을 윤산은 두륜산일 것이므로 윤산은 지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기록하면서 길상암은 발음이 같으니까 길상사일 것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에 파란 글자라고 합니다. 윤산길상암을 또 봅니다. 다음 밑에 파란불을 둡니다. 밑에서 넷째 줄. 남의 군을 고지도에 보면 전산, 윤산, 화전이라는 것을 남해의 별칭으로 불려왔다는 것을 엄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는 이련이 아직까지 남해를 떠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님이 10대 없이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길상사에서
중편 조동 오이를 왜 풀이를 했을까요? 거기에 대장 경판을 다 만들어서 제자들이 열심히 막 하고 있으니까 잠시 잠시 짬이 날 때마다 중편 조동 오이의 학설들을 재차 정리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편 조동 오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빨간 글자를 보겠습니다. 윤산 길상암을 지리산 길상사로 추론하는 글들은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 역시 또 많은 오류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천사에는 이 틀리는 설명문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용천사와 불일사와 불일결사문과 입사라는 네 글자의 서로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채로 그냥 나자로 읽어버립니다. 자, 읽어볼까요? 파란 글자를 읽어볼까요? 중즉 용천사 위 불일사. 이건 뭘까요? 중즉이란 말은 다시 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천사를 다시 수리하여서는 그 용천사 절을 자리를 뭐로 삼았다? 불일사로 삼았습니다. 앞에 용천사의 사자를 보세요. 절사자입니다. 뒤에 불일사를 보세요. 회사사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용천사를 불일사로 삼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불일사로 써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윗자가 하다, 만들다, 고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해석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련이 보산 동쪽 기석의 용천사를 중창하여 불일사로 계칭하였다. 친절하게도 계칭이라고 한문까지 적어줬습니다. 계칭하였다. 이때에 불일결사문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추가 또 설명까지 넣어줍니다. 너무 친절하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국유사 권사의 의상전교조를 먼저 알아보면은 가운데 파란 글자 비슬지 옥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볼까요? 위에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 이건 의상이란 말입니다. 상이 내 이에 령 십찰 열 개의 사찰에 령하여 전교를 내렸는데 태백산 부석사 첫째, 둘째 원주 비마라사, 셋째 가야지 해인, 가야산의 해인사, 다음 비슬지 옥천, 비슬산의 옥천, 그 다음에 금정지 범어, 그 다음에 남학의 화엄사 등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파란 글자가 뭡니까? 비슬지 옥천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일연 스님의 이 비문을 아까 전에 만약에 기존 학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면 뭐가 될까요? 기존 해설대로라면은 의상대사가 처음에 옥천사로 만들어서 다음에 일연 스님이 용천사로 만들어서 다음에 일연 스님이 용천사를 불일사로 이름 바꾸어서 이름 바뀐 불일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다시 용천자로, 용천사로 쓰고 있어. 1, 2, 3, 4 순서의 위치를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이는 일연이 1번, 2번 옥천사를 용천사로 이름을 바꾸고 또 한 차례 더 용천사를 다시 불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렇다면 일연은 왜 같은 사찰의 이름을 두 분이나 바꾸었을까요? 또 그렇다면 지금의 용천사는 언제 누가 다시 불일사에서 용천사로 이름을 되돌려 놓았는지. 그러므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사찰의 이름은 옥천사에서 용천사로 한 번만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불일사는 사찰의 이름인 불일사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불을 더욱 빛나게 할 일, 결사 조직 사인 불일사라고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일 결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일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로 부처님의 법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해주는데 내가 우리 모두 다가 협력해가지고 전부 다 한번 용맹정진하자 하는 이야기 불일 결사입니다. 그거는 또 누구를 본다 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는 모구화상 진우리 약 일연 스님 보다가 70년 전에 정해 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연 스님은 모구화상의 정해 결사를 그대로 본다서 자기도 불일 결사로 했다는 말이 완벽한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 비문에서는 한참 문장이 지나가지고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파란 글자 보겠습니다. 불일결사문이라는 다섯 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 입사라는 두 글자가 나옵니다. 불일결사문을 입사했다라는 이 문장을 모든 설명문에서는 이때 스님의 불일결사문을 취하여 그 제액을 써서 불일사에 드리도록 하였다 라고 풀이하면서 이로 인해 스님이 쓴 불일결사문에 제압하고 불일사에 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제압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 국가나 왕실의 공식 공인을 얻었다는 증거로 그 제목이 되는 표지 껍질의 맨 위에 임금님이 옥새도장을 찍어줍니다. 아니면은 사인을 해줍니다. 수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압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에도 보면은 제압이라는 글자의 앞에 압이라는 글자가 옥새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칸에 세 번째 글자 자리가 살짝 비어 있지요. 왜 비었을까요? 그 다음에 왼쪽에도 다음 칸에 왼쪽에 조자 자리 위에도 부여 있지요. 그 다음에 한 칸에 용안이라는 글자 자리 앞에 한 칸 비어 있지요. 그 밑에 마지막 큰 대자 바로 위에 글자도 하나 비어 있지요. 이 모든 게 무엇일까요? 임금님을 지칭하는 임금님의 존재나 상징을 지칭하는 글자 앞에는 한 글자씩 띄웁니다. 이 개념을 모른 채로 제압 입사를 풀이하면 안 되죠, 그죠? 제압 입사. 그래서 이래놓고 입들 입자 회사 조직 사자를 적어놓으니까 이거를 절에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불일사라는 절에 넣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들 입자는요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입니다. 들이다 라는 들 입자는요 자동 학교에 들어갑니다. 입학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갑니다. 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무언가를 타동사로 삼아서 무언가를 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기초적인 한자 문장 풀이에 대한 이념 개념 없이 이렇게 마구 풀이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줄 꺼놨는 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옥천사를 일연히 중수하고서 이름 고친 용천사에다가 불일사라는 편액을 걸고서 불일결사처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전에 문장 뒤에 나온다 그랬지요. 약 일연 스님이 이 불일결사를 결성하고 나서 6년 내지 7년 뒤에 임금님이 경주에 왔거든요. 동정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일연 스님이 소문으로 들으니까 불일결사문이라는 정말로 훌륭한 문장이 있다는데 그 문장 한번 가져와 봐. 내가 그거 읽어보고 정말로 거기에다가 내가 인증도장 한번 찍어줄게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도장 한번 찍어주고는 임금 그 다 읽고 나니까 감동했겠죠. 이야, 그 취지에 동참해서 나도 그 결사의 한 사람으로 입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사.
하게 되니 사찰의 용성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다 라는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두 문장 A, B를 다시 정리하자면 1275년 70세 무렵인 이련이 용천사, 즉 그 용천사는 그 전에 옥천사를 준수해서 고친 이름입니다. 에서 불일사라는 결사단체를 조직 운영했는데 나중에 1281년 임금이 충렬왕이 오니까 경주 행제소로 불렀겠지요. 가서 불려갔는데 가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 고귀하신 스님이 어찌 내 밑에 앉습니까? 하면서 그 윗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자리를 올려 앉도록 소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그래 놓으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갑절히 생겨서 그 문장 그대로 풀이해내는 겁니다. 이련이 섰었던 불일결사문에다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왕도 그 취지에 동참하는 결사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문장으로 풀이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안소인 인각서를 수리하도록 파견된 인물은 누구인가?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단지 지금에 나오는 자료들이 거의 이 글자를 잘못 읽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김용 글자 다음에 마지막 글자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쇠금변의 칼도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면은 근시, 여기도 칙자가 또 나옵니다. 근시 김용일에게, 김용일에게 이 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수접지, 수리하고 저를 잘 갈무리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일이라는 글자를 김용금이라고 썼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용일내야의 마산영리의 몽의 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 당유천사, 천사가 여기에 당도할 거야. 천사는 임금의 사신인 말입니다. 수 단무갈보살 주처, 단무갈보살의 사는 곳을 수리하라고 이곳에 당도할 거야 라고 어떤 꿈속에서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다음 꿈이 깨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임금의 사신이 와서 그러면 마산 영리가 야 이건 뭐야 내 꿈이 전혀 엉터리 말이 아니네 라고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 용금이라는 말이 용금이 맞느냐 용일이 맞느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올려봤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련이 입적 후에 식종지례를 행한 관후서의 판사가 누굴까? 관후서 판사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을 잘 읽혀봐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인물명인 전척일까? 영척일까? 아까 전에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련 스님의 성씨가 김씨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온전 전자라고 설명했지요. 그 전자가 똑같은 글씨가 이 제일 오른쪽 밑에 첫째 글자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성씨를 이야기할 때 그 글자와 딱 두 개를 겹치면 완벽히 일치합니다. 전자 다음에 첫 번째 글자가 척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두루주자입니다.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자 왼쪽에 보라색 전척 다음에 전척 그 다음에 전척을 보내어라고 해야 옳은데 여기 나오는 온전전자를 종래의 논문, 발표문, 책자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명령영자로 잘못 판독해가지고 영척이라고 사람 이름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관우서 판사, 즉 판관우서사,
여러분, 판관우소사를 왜 관우소 판사라고 읽는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부연 설명합니다. 판 뒤에 사라는 글자 안에 정중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 경상도 사 줄이면은 경상도 지사가 되지요. 맞습니까? 이와 같이 앞에 글자를 그분의 직책과 직위를 앞세우는 말이 그 당시의 문장 구조에서는 거의 상투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관우서의 판사, 즉 관우서라는 곳의 최종 책임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관우서 판사가 누구냐? 자, 관우서가 뭐냐? 관찰할 관자, 볼 관자, 후는 기후, 기상, 징후, 서는 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관우서 판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천문기상청장쯤 되겠지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시시한 그런 데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이분은 일연스님이라는 거룩한 큰 기둥이 무너졌어.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 천문기상청장에 가서 하늘 땅에 제사 지내서 제대로 위무해 드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례위원장을 기성청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관수 장관인 기상청장이 이름이 영척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영척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씨가 영척. 측 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거의 한 20, 30%의 논문이나 자료집에서는 거의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글자 읽어봅니다. 문맥 해석을 위한 꾸밈의 부사로 영척이라고는 적고는 뜻풀이를 뭐라고 해버렸냐? 척이라는 말은 대범하게, 후히, 늠름하게, 근엄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척을 풀이하면 뭐가 될까요? 부사로 삼으면은 와, 엄숙하게, 후히, 당당하게 등으로 풀이해놨는 문장이 거의 절반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맥이나 상황 설명으로도 관우서의 판사, 대표 책임자인 전척을 보내어가 맞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른의 행장을 지어 올리고 비를 세운 통호진정대선사. 아까 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진인가 청진인가 청분인가. 분명히 청분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비문에 맨 왼쪽 마지막 글자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글자를 잘 봅니다. 마지막 두 글자, 바로 위에 두 글자. 입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누가? 주인공 청분이 이 비석을 세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석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청분이라는. 이 청분이라는 글자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 볼까요? 내원당 겸 주지 통호진정대사 청분이 입석했는데 그 앞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자료를 봅니다. 뭡니까? 청분이라는 글자가 어디 나올까요? 오른쪽으로부터 여섯째, 왼쪽으로부터 둘째 줄에 나옵니다. 왼쪽으로부터 둘째 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글자, 여섯째 글자가 청분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요? 예. 청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A 자료는 뭐냐? 일연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임금님께서 일연 스님의 훌륭하신 분의 비석을 세워도 됩니까? 이 부분의 행적이 이렇고 이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B 문장은 뭐냐? 맨 마지막에 마침내 내가 마지막으로 이 비석을 세웠노라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을 빨간 글자를 볼까요? 대부분의 글에서는 이련의 행장을 지어 올리고 비를 세운 제자를 법진이라고 설명하거나 청진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대로 틀린 채로 발행하는 책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인각사 앞마당에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각국사 탑 및 비 앞에 있는 관광 안내판에는 법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요구하고 3년 동안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법진이라는 글자를 없앴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청진이라고 바꿔주더라고요. 그래 있고 이 청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에 인각사 마당에 보각국사 탑과 비가 있습니다. 왼쪽에 비는 구 안내판입니다. 중간에 안내판은 제가 한 2년 정도 내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2년쯤 전에 바꾸었는 비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06년에 보각국사 비를 재현했다고 하면서 앞에 설명해 놨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뭐가 틀렸는지 일일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럼 왜 청을 법으로 잘못 읽었을까요? 여러분, 풀을 청자를 쓸 때에 오른쪽에 물수변을 씁니다. 물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말, 풀을 청자를 쓸 때 위에 이런 날생자의 이 다른 꼴입니다. 이 위에 날생자의 다른 꼴인 이 석줄 밑에 줄 거는 이 글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다롤자 고기육 다롤입니다. 다롤자 이걸 쓰면서 어떻게 쓰느냐 서예하는 사람들 이 고기육의 다롤자를 거의 다 뭐로 써버리냐면은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 찍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발글 명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쓸까요? 발글명이라고 분명한 글자가 나올 거지요. 이거를 서예를 전문으로 하고 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발글명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 좀 찍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청자도 어떻게 적느냐. 물수변에 이렇게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찍어버립니다. 조교들이나 대학원생이 보니까 무슨 글자 표현 보여요? 아, 위에 글자가 희미하고 밑에 글자는 이걸 보면 이게 저 글자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놨네. 그러면은 물수변에 법법 갈것자를 써가 법법자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옮겨 적어버렸어요. 그 다음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청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청자까지는 톨 고쳤어. 그럼 진짜는 왜 그래 됐을까요? 진짜는 구수록변에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를 우리 해설체에는 어떻게 적습니까?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행서체나 서예를 운필을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눌 분자를 하나, 둘, 셋 해놓고 넷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나눌 분자를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구수록변까지는 맞아. 그 다음에 뭔가 희미하게 좀 깎이는 것 같고 이상하네. 에이, 그러면은 보배 진짜구나.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비 세 개를 삐쳐버렸어요. 그래서 청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청진도 아니고 법진도 아니고 뭐라고요? 청분. 그래서 옥구슬 분자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경산에 가면은 삼성현의 고장 경산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산시립박물관 입구에 조형물과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스님이 무슨 글을 쓰는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 밑에 그 안내판이 까맣게 보일 겁니다. 그 안내판에 오른쪽에 적어놨는 이겁니다. 이거는요. 고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안 틀려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가면 보세요. 얼마나 틀리는지. 자, 여기서 속성은 김씨라고 적었지요. 그 다음에 호를 무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국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라는 책의 중간중간에 제자인 아까 전에 청문이라는 분이 호가 무국이에요. 친정대선사 청문이 호가 무국이에요. 자기 스님, 스승인 스님이 적었는 책에다가 부기를 합니다.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고쳐 적거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다라고 적어놓은 거기다 마지막에 무극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 책을 쭉 읽어보다가 야 이거 무극이라는 글자 나오네. 야 분명히 이거는 이런 스님이 호가 맞구나 라고 해야 무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은 김씨 그 다음에 자회연 다음에 일연이라 적어놨어요. 일연은 자가 아닙니다. 휘입니다. 아명은 겸명이라는 아명이 뭡니까? 어릴 적 이름이지요. 어릴 적 이름 아닙니다. 그런데 아명을 겸명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김은필의 아들이라 적어놨어요. 김은필의 아들이 아니지요. 전은필의 아들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국전으로 추대되어서 원경충전에게 경자도 틀립니다. 경전경자, 경서경자가 아니고 지름길 경자입니다. 두인변의 오른쪽 실타래 경자입니다. 그래야만이 두인변에 나야만 돼. 이건 틀립니다. 조정으로부터 토지를 인각서를 수리하고 삼국유사를 지은 삼국유사는 강국 고대 신화와 향가를 집대성한 책으로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까지는 맞습니다. 계승잡저 아닙니다. 계송. 계송이라는 말은 스님이 되어 높은 스님이 직역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가 선문답을 하면서 쭉 오도송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그걸 계송이라 그래요. 계송을 설명해 놓은 잡된 수필집 비슷한 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모르니까 계승잡저. 글자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중편조동오이. 다음에 조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조도 아니에요. 분명히 비문에는 조파도라고 나옵니다. 즉 이 역대 스님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파조, 그러니까 계통도를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웃기는 이야기 나옵니다. 인각사의 탑과 비는 있어요. 행적비는 운문사에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아까 전에 문장이 어떻겠습니까? 운문사 주지가 일연의 행적을 적어서 임금께 진문했다고 했지요. 그 문장을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말로 소중한 본원지인 삼국유사의 고장에서도 또 삼성현의 고장이라고 자랑 삼는 경산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그 지자체 단위에서 만들어 놓았던 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내지는 또 그 모든 데는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거를 처음 썼던 사람, 그걸 그대로 새겼던 사람, 자기의 이름에 누가 된다고 절대 못 고치게 고집을 엄청 피운다고 합디다. 제가 그 박물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역사 진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일연 스님과 보각국사 비문에 대한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오도된 것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